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그리피스팍 전망대 인근에서 어제 저녁 8시경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밤 10시경 완전히 진화됐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산불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토렌스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토렌스 경찰은 어젯밤 11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LA를 찾은 한국 청년 2명이 위안부 알리기 자전거 대장정에 나섭니다. 25살 백현재 씨와 22살 이효준 씨는 내일 오후 2시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뉴욕까지 80일간의 대륙 횡단을 떠납니다. 오렌지 카운티 북부 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김영옥 메모리얼 하이웨이로 명명하자는 결의안이 주상원 교통위원회에서도 승인됐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앞으로 주상원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확정됩니다. 지난 13일 열린 부동산 연례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불황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하향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쟁에 지친 바이어들이 원하는 집의 크기와 가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4분의 3에 가까운 바이어들 중 70% 이상이 올해 안에 내 집 장만에 성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